자, 그러면 다음에는 양평 사건이 무슨 아, 좀 고만춤처럼 사고 좀 쳤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계속 사고를 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거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의 1등 공신은 원희룡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논란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해요.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서 중단시킨 민주당이 양평 국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탓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원희룡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원희룡이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자기한테 비판이나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방송에서 하급 나르시스트다. 아, 하급. 네, 급이 낮은. 하급 나르시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나르시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이거든요.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불같이 화를 내는, 혹은 의기소침해지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원희룡이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판받으면 폭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희룡의 특징은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도 중에 막 고성을 지르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옛날부터 있었겠죠. 이 보통 성격 장애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돼서 거의 고착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테니까 옛날부터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을 텐데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알려주더라고요. 29세 때 원희룡이 사법연수원 다닐 때죠. 성북동 어디 술집이 있는 거리에서 술을 먹고 나와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네. 주민이 이제 뭐라 보고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그러냐는 거 이제 뭐라 항의하니까 그 주민을 팼어요. 네. 폭행.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갔어요. 내가 또 파출소에 가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4번 연수생을 뭘로 보고. 4번 연수생이 뭔데? 뭔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 변호사 이 타이틀을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수생인데. 딸 건데. 예비 검사인데. 이게 어떤 일종의 나르시스트의 네?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어. 나르시스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특별 대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 특권의식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사법연수원생이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경찰을 함부로 대한 거 아니에요? 막 대우를 때려고.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해주면 엄청 승질내는 놈들이에요. 네. 남들하고 똑같은 걸 좀 화내고 그런 놈들이거든요. 아. 뭔가 좀 더 하나라도 더 껴주든가 더 좋은 걸 주든가 해야지. 참지.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못해. 어머. 근데 하급, 중급, 상급 이건 뭐가 달라요? 나르시스트가? 아, 이때 노상방뇨했을 때 주민이 뭐라고 하면요. 상급 나르시스트는 거기서 안 때려요. 그냥 화가 좀 나도 참아. 그러면서 아, 뭐 어르신 뭐 제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뭐 이래서 보내.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막 쌍욕하고 야 저 새끼 이름 적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거북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대놓고 안 해. 티내지 않고 자기 품위를 얼마큼 지키느냐. 나름. 아, 약간 이낙연 과네요.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 됐죠. 그렇게 해서 아주 조심조심해. 그러니까 사람의 눈 같은 걸 의식하면서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주 거칠거나 막 또라이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그리고 잘 그래서 잘 속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잘난 척도 살짝 해요. 은근슬쩍. 대놓고 그러니까 과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로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급이 높은 나르시스트고 원희룡처럼 노상방뇨했다 뭐라 그러면 막 패는 놈 갑자기 뚜껑 열려서 이게 하급이에요. 네. 그리고 경찰서 앞에 난동 부리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박이를 찍혀있잖아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위에서 백지화 선언을 그러면 화나겠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아, 난리냐? 왜 나를 뭐 내가 뭐냐 이러면서 막 승질이 났을 거 아니에요. 충성을 여태까지 바쳤는데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지랄을 했을 수 있고 만약에 자기 독단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비판에 대한 극단적인 예민함으로 폭발한 거죠. 아니 근데 자기가 책임 말 안 했으면은 사실 원희룡은 우리가 불러다가 확인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국토부 문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떠밀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은 지금 하여튼 자기가
책임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선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 떠미니까. 네. 이거 이제 지가 안 했으면 억울해서 화났을 거고. 지가 했으면 그때 이제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막 기자들은 따지고 들고 그러면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폭발했으니까 이제 판 없는 거죠. 고스톱 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판 없는 놈 나가래.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 지시는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자기가 판을 엎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게 근데 어떤 충성의 표현이라고 보통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원희룡이 이제 충실하게 김건희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프레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변경안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러면 이제 충성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에는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뱉고 던지는 거야. 네. 판 엎어버리는 거예요. 열받아. 그다음에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잖아. 다 책상부터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나씩. 아 일단은 왜 그랬지? 이 주민을 일단 팬다니까요. 얘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고 걔한테는 민주당을 패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29세 때 벌인 일이 딱 지금 다시 재현된 거예요. 기자들 그 자리에서 패고 싶었는데 패지 못하잖아 기자들을. 그러니까 아우 귀찮아 그냥 다 뱉지 없는 일로 해. 아 옛날에 그 기자한테도 놈놈놈 하다가 원희룡이 문제된 적 있어요. 아, 기자 항의를 하는데도 계속 놈이라는 거야. 아. 기자가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안 보였는데도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약간 질문했다고. 그런 정도인데 그날 막 쏟아졌을 거 아니 그 저거 기자들이. 네 데리고 갈 건 없고. 막 치밀고 그러니까 다 귀찮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탄핵이나 이런 그 처벌 빼고 원희룡이 어떻게 종결될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걸 이제 윤석열이 지시한 게 아닌데 혼자서 독단을 했다. 장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이 저게. 그러니까 판을 땅 사놨는데 저게 갑자기 저게 백주화를 하고 지랄이오. 그럼 우리는 왜 땅을 샀겠어? 저 김건희한테 싸대기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를 사위로 삼은 건 다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삼았는데. 저 원희룡 저놈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씨는 윤석열한테 뭐라 할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잡아다가 까겠죠 막. 이번에 데려갔다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그렇죠. 네. 원희룡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데려간 게 아니고. 끌고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소환했을 수도 있죠. CCTV 비행기 안에서 뭐 이제 끌고 와서 막 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원희룡이 지금 최종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효에서 원안으로 하고 싸대기 맞거나 이런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탈로 났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못 가는 거죠? 갈 수는 있죠.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라면 그냥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슬슬 살살 뿌리고 그래요. 지금 계속 그 변경한 이유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판 엎어놓고 지금 퍼즐을 다시 맞추는데 안 돼. 아, 지도에 그 길이 진짜로 휘던데 네. 그거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그 고속도로까지 딱 연결하려고 이런 네. 모양을 했는데 춘천까지. 지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을.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이권이 또 걸려버리니까. 네, 네. 임기 내에 추진이 안 되겠네요, 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무야 이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모르죠. 잠잠해지고 또 이제 조금 자기네가 완전히 그 뭐랄까 분위기를 싹 잡아가지고 네. 밀어붙일 수 있을 때가 되면 네. 밀어붙일 수도 있죠. 지도세도 모르게. 네. 네, 김건희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중심으로 곳곳에서 등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땅이 진짜 많더라고요. 똥? 죄송합니다. 똥 아니고 땅이에요. 미식의 표현. 네. 똥을 아니, 왜 이렇게 똥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속속되네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던데. 땅을 이렇게 긁어먹은 이유. 네. 그게 금과 더불어 최고의 안전자산 아니에요, 땅이. 바보들 전쟁 나면 끝인데. 그건 그렇죠. 그게 이제 윤석열이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전자산을 많이 모은 다음에 전쟁을 터뜨려서 다 잃어버리는 짓을 하죠. 아하, 바보 같은 짓을 하죠. 네, 진짜 바보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래도 안전자산 하면 아직은 땅, 금 이런 거죠. 땅에 대한 한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 네. 옛날부터 땅 없이 살던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서민의 입장인 건데 이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데 어쨌든 안전자산이다. 근데 누가 이렇게 안전자산에 집착할까?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겠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이.
그럴 때 이제 안전자산에 자꾸 이제 투자하는데 재벌들도 그런 점에서 보면 불안한가 봐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땅을 많이 사잖아요. 네. 땅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땅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수익 원천도 없어요, 지금은. 몇 배로 튀는 게 없죠. 네, 물론 이제 권력을 껴야 됩니다. 권력을 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든가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땅을 사놓으면 그걸로 도로가 휘어가든가 지도가 휘게끔 철도가 휘든 뭐가 휘든 휘어가든가 이런 게 되면 진짜 돈 엄청 벌립니다. 그러면 떼돈 버는 장사, 남는 장사죠. 근데 그게 한탕 해가지고 이렇게 왕창 벌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벌고 싶어. 그 욕망은 뭡니까? 끝이 없어요. 원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난 늘 끝나던데. 금방 끝나던데. 오늘 10만 원 벌었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번 달은 쉬자. 그거는 하루살이처럼 살자. 그 욕망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고 강한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망이 건전한 거냐 병적인 거냐에 따라 다르죠. 건전한 욕망이 끝이 없다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촛불을 들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끝 스톱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을 끌어내렸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촛불이 이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 네. 뭐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욕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건전한 욕망의 상승 발전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욕망이 건전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병적인 욕망도 똑같아요. 하나가 달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계속.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아유 어떻게든 그냥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집 샀어요. 그럼 더 큰 집 갖고 싶고 뭐 두 채 갖고 싶고 나중에는 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고 빌딩을 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는 그 병적인 욕망에 기저에 있는 게 뭐냐 또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죠. 땅이냐 진짜 아니면 땅 밑에 인정 욕망이 있느냐 아니면 뭐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또 뭐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지만 어쨌든 병적인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최은순 씨가 그렇잖아요. 그 동업자랑 사기를 쳐가지고 동업자 구속시키고 자기가 돈 날름 먹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돈의 욕심이 맞나? 수익을 나누기로 해놓고 그 수익도 아까워가지고 그것까지 뺏으려고 이 사람을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 병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병적인 건데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그래요.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물 찾으러 갔다가 다섯 명이 이제 찾으러 갔는데 보물이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쏴죽이잖아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뭐 사이좋게 나눠도 그 보물 충분한데 그래도 쏴죽여요.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서. 나쁜 놈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김건희 일가가 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최은순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최고 역사상 최고의 땅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추미애 전 장관 그런 표현 비슷하게 썼죠. 엄청 그걸 잘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은 그냥 땅 투기만 잘한 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잡아요. 검사 같은 권력을 끼고 상대방을 감옥에 보낸다든가 이런 시계로 땅 투기를 하거든요. 거의 이제 조폭 이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집안이다. 그런 쪽에서는. 그 정도 되면 돈이 다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돈이 다는 아니죠. 병적인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그치? 네. 다 모아서 치료가 좀 필요하네요. 여기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될까요? 윤석열 젤린스키 장학금으로? 여기다가 최은순까지 넣어가지고. 윤석열 젤린스키 최은순 장학금으로. 이걸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학생들이랑 교류 사업을 한다고. 거기 그 돈을 후원하는.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아니, 하고 하는 건데 전쟁은 하자고 하면서 이건 하자고 너무 안 맞는 일이야.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안 해야 전쟁이 빨리 끝나죠. 그래야 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지원하면 전쟁이 안 끝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